방법이 있어. 젖꼭지를 계속 만지는 거야. 그 남자가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알아본 거야. 이 신경 절제술을 하니까. 아니 얼마나 만지? 야, 그 정도 남자 젖꼭지 아작을 내냐? 아 그 정도면 놓아줘. 나중에 막 원래 아예 없던 사람도 나 때문에 너무 튀어나와서 털처럼 나와 있고.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듣는 방송 오늘 뜨거운 밤 오뜨밤 시작합니다. 네, 어떻게 형진 씨하고 민기 씨는 지난주에 한 약속 잘 지키려고 뭘, 노력하고 무슨 계십니까? 약속했었죠 우리가? 약속을 했었나요 저희가? 야, 이 남자들 약속은 이래서 믿으면 안 돼. 저는 식목일로 것 같은데. 나무 심기로 했잖아요. 저도 따라갔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노력은 네. 하고 계시냐고요. 이제 뭐 해야죠. 네, 이제. 아니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또 그냥 넘어갑니다. 대신 식목일에 제가 나무 두 그루 심겠어요. 와, 왜 갑자기 이렇게 딱 무더워. 네. 완전 3월... 까맣게 잊고 있었죠. 아예 나간 후부터 아예 기억을 여기 안 하고 스튜디오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아니 다현 씨는 지난주에 안 계셔서 못 봤으니까 이 남자분 두 분이 이제 아내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뜨거운 부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날짜까지 박았는데 노력하기로 해놓고서 또 아무것도 안 했네. 에? 진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힘 빠졌잖아. 야, 저 네. 생수에 병뚜껑을 아~ 놓쳤어. 지금 방송도 근근히 합니다, 제가. 뽑아가면서. 아니, 우리 방송이 취지가 있는데 아~ 시청자들한테 진짜. 부끄러워서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빠는 젊잖아. 너 근데 진짜 안 하니? 너도? 네. 왜? 와. 왜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 그 이제 뭐 출산하고 나서는 좀 그랬죠. 네. 근데 출산 핑계 아이 핑계 그러니까. 이제 너무 뻔합니다. 아기가 몇 살이죠? 아기 네 살입니다. 아이고 다 컸네. 네. 이제 네 살이면 이제 엄마 아빠 즐거운 시간 가지시라고 쓱 자리 비켜 줄 때 됐어요 이제. 진짜 이번 주는 진짜 네. 이름을 걸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기 씨는 전혀 지금 마음이 동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오네요. 아, 근데 진짜 일주일 남았어요. 너는? 나는 식목일이잖아. 나도 식목일 같이 하자. 이게 뭐라고 쫄라 아니, 나한테. 아니 부부관계를 왜 맞춰서 같이 하려고 그래. 징그럽게. 아니, 난 너 한나 확인하고 할 거야. 하는 어. 날 카톡. 아 그런 게 어딨어. 난 그럼 그 다음날 할 테니까. 아 이래서야 뭔. 알겠습니다. 사실 뭐 내 상황도 다르지 않아가지고 예 뭐. 아직도 청정구역이죠? 네 청정구역입니다. 이 상태가 너무 좋아. 깨끗한 이 상태가. 아 자꾸 오랫동안 지키고 싶네. 네. 그 지난번에 농부 사연 기억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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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분이랑 이혼했는데 네. 아내분이 이렇게 남자친구도 생겼는데 가끔씩 아이들 보러 아, 와가지고 이게 잠자리를 요구한다. 또 이 남자분은 이 농부 남자분은 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분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그걸 또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준다. 답장이 왔습니다. 후기가 왔어요. 네, 자 형진 씨가 읽어주시죠. 네, 장원님 고마워요. 진짜 위로도 받았고 현실적인 조언에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특히 현조 씨의 조언이 도움이 됐어요. 일단 공부를 시작했어요.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소개팅 자리가 마련됐어요. 와 오뜨밤의 기운을 받았나 봐요. 늘 도움만 받아서 미안합니다.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장원님 고마워요. 그리고 제발 건강 잘 챙겨요. 또 연락 드릴게요. 다시 한번 거듭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제일처럼 기쁘네요. 네. 아, 소개팅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기 씨가 그때 막 여자 만나보라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또 많은 문제가 또 사랑으로 해결이 돼요. 사실 네. 새로운 네. 사랑이 찾아오면 막 도파민 분비되면서 맞아. 자, 웬만한 뭐 그, 근심 걱정 다 잊게 되거든요. 네. 저도 요새 근심 걱정이 좀 많은데 그럼 새 네. 사랑을 만나야 되나요? 아니 일단 아내분과 뜨거운 밤을 일단 만들어 보고 일단 좀 해요. 아, 너도 안 한다며. 다들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쨌든 우리 사연자분 좋은 소식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 소개팅도 잘 되고 그래서 뭐 새로 연애도 좀 시작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또 뭐 시험 도전하시는 거니까 네. 이거 이제 준비도 열심히 하시면 맞아요. 전 아내분 또 약간 잊게 되고 네. 아니 지난번 메시지에서는 그 문자에서는 저희가 좀 막 슬퍼하면서 읽었었는데 이 벌써 메시지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네. 막 발랄한 느낌이 좀 있어서 네. 새해를 맞아서 아주 기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잘 됐다. 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새해 맞은 지 석 달이나 지났어요. 이 누나는 음력으로 세요.
음력이어도 좀 한참 지났는데 3월이 제일 초나 봄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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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나이 먹으면 금방금방 지나가요 시간이. 아니 곧 있으면 여름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 아 누나 알지 이렇게 하면 누나 인기 올라갑니다 아니 귀까지 빨겠어요 너무 지금 열받아 하시는 아니 그리고 누나가 이 반을 즉각즉각 해주니까 놀리는 맛이 있어 놀리는 맛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문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조의 조언이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럼요. 되나 봐요. 왜 그때 어떻게 조언을 했는데? 그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제가 그때 약간 동병상련. 그러니까 이제 그 애기들도 핸드폰이 다 있으니 엄마랑 애기랑 만나는 거는 각자 연락을 하라고 하고 최대한 만남을 줄여라라고 얘기했었죠. 네, 그렇다니까요. 맞아. 그리고 공부는 또 지현 씨가 얘기했어. 맞아. 여기 없지. 네. 그러니까 이거 모두 다 해주신 말씀들이 다 되게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 혹시 여러분들은 큰 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형님 슬럼프? 저는 진짜 얼마 전이죠. Y10 나왔을 때. 아 그때 슬럼프가 심했군요. 엄청 심해서 사실 여기서도 적응 너무 못해가지고 네. 형이 안 잘라주신 게 진짜 너무 고마워. 오빠가 은인이에요. 은인이야. 아니 왜냐면 형 사랑하면 왜 안 자르지 이런 생각도 진짜 한 적이 있어요. 형 진짜예요 이건. 그때 나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약간 그 착한 아이 병 같은 거 걸렸었나 봐 그때. 아유 고마워요 진짜. 지금 아니에요 아니. 아니 원래 또 그렇게 적응하기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네. 장원님 원래 오래 가잖아요. 한번 맺으면. 근데 그게 우리는 되게 막 매주 올 때마다 되게 미안하고 굳이 않았어요? 아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사실은 미안할 때 자기 발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늘 생각했죠. 아 왜 이렇게 다들 염치가 없지? 아니 보통 그 정도면 나가야 될 텐데 농담이고 좀 잘하잖아 네. 또 네 입으로 말하는 건 좀 그렇고 네. 어쨌든 형 지식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결국 해결해줬죠? 그러니까 좀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형 나가는 형님의 방송도 많이 보고 저희가 어떤 사람을 좀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해보고 아, 내 기호를 파악하면 어떻게 네가 그냥 방송을 잘하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형이 좋아하는 분들은 대체로 방송을 잘하니까 현재 그런 것도 좀 보고 뭐 어떤 사람 원하는지도 보고 형 방송도 많이 참고하고 그래서 그렇게 아니 근데 진짜, 모니터링이 진짜 공부하는 제일 돈 많이 돼요 방송은 그렇게 극복했습니다 네 민기 씨는 슬럼프 같은 거 잘 없었을 것 같은데 별로 없는데 저는 뭔가 슬럼프 빠지면 그냥 아예 도 막 엉망진창으로 좀 살아봐요. 아 바닥을 한번 찍어봐요. 왜냐면 그 막 술 먹고 막 그러다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지 저는 그 깨닫는 좀 시점이 와가지고 아예 그냥 망가뜨려봐요 한번. 심각하게 내 인생에 뭐 이렇게 이 상처가 남는 일이 아니라면 네네. 뭐 심리적으로 바닥을 한번 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험 그것도 경험 되더라고요. 다현 씨는 뭐 또 슬럼프 있었어요? 슬럼프요? 지금이 슬럼프인 것 같아요. 왜? 지금이 저의 뭐 약간 정체성을 찾는 중. 이게 딱 반짝 그 관심 받을 때 요 상황하고 오는데. 관심 받을 때. 아니 감성적으로 좀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잘 되면 불안한 게 생길 수 있거든. 다현 씨 요즘 여기저기 방송 많이 나오시잖아. 많이요. 처음이었어요. 다현 씨가 나한테 약간 고민 상담을 해가지고. 피디하죠. 네, 어제 꽤 오랜 시간 맞아요, 그 방송 끝나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뭐 딱히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지금 잘 되니까 이걸 지키고 싶은데 혹시라도 못 지킬까봐 불안한 마음.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땐 요새 그래도 좀 많이 내려놓고 방송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저도 내려놓고 하다가 가끔씩 현타 올 때 있거든요. 있지 충분히 있지. 아직 시집도 안 갔으니까. 네. 그래서 다현 씨가 하고 있는 모 방송에서 이제 본인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하고 얘기하길래 내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밤에 어저께 잠이 안 오길래 다현 씨 나오는 그 방송을 모니터링했어요. 얘가 제일 잘하더라고. 아 진짜. 아니 네 요새 잘해. 진짜? 난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욕심이 더 생겼나 보네. 아니, 제가 슬럼프를 또 극복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세요. 아니 얘가 너보다 더 잘 나가는데 네 경험이 도움이 되겠냐? 웃기네요, 지금 진짜. 다현이한테 미안해 1등이 30등한테 가해받을 필요 없잖아. 야 나도 다현이한테 충고를 못 해줘. 오빠 얘기 좀 들어달라고. 오빠 얘기 들어달라고. 그렇게라도 연락하고 싶나 봐요. 알겠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얘도 딱 여기서 장원 형한테 연락하잖아. 니랑 나한테 안 했잖아. 그 왜 그런 거 같아? 우리 아래로 보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어제 같이 방송하고 끝나고 방송하고 네. 집에 또
친절히 상암동까지 태워다 주셔가지고 태워다 준 게 아니라 지가 태워달라 그랬어요. 차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잘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원래 잘 되면 더 불안한 법이에요. 네, 지나갑니다 또. 네. 두 분은 어떻게 슬럼프가 있으셨어요? 현도 씨도 슬럼프 같은 거 잘 없지 않나? 근데 저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이혼 이제 하는 과정. 제가 방콕에서 살다가 한국에 잠깐 한 3주 머물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테니스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테니스를 치는 그 그룹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그치. 방콕에서 살다 왔는지 내가 애가 있는지 결혼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공통 분야가 테니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안 받아서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누나는 뭐 그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슬럼프 있을 만큼 일은 많이 안 해봤고요. 그치. 뭔가 사회활동을 해야 슬럼프도 오는데. 슬럼프 좀 만들어줘야겠는데. 그냥 그만두고 막 그랬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오토바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 인생에서. 진짜 제일 막. 진짜 열심히 생각하고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일보다는 이제 저도 결혼하고 조금 우울증 같은 게 왔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뭐 상담 좀 받았죠. 진짜 많이 울고 뭐 목사님. 한테도 가고 절도 가고 저는 그러다 병원을 갔어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아니 그리고 초에. 워낙에 자유로운 삶을 살던 사람인데 이제 결혼하면 이제 그런 자유는 똑같이 바라면 안 되잖아. 어느 정도는 이제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온 답답함이 있었구나. 뭐 안 맞는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민기 씨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전 슬럼프 빠져서 막 어떤 고민거리가 있고 그래서 근데 그거 생각 안 하려고 생각하면 더 생각나거든. 계속 맞아.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새로운 일을 벌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어떻게든 이제 그걸 또 일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수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일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없이 만들. 정신없이 만들어요. 근데 그게 결과물이 좋아야지 좋잖아. 안 좋은 경우는 없었어요? 그럼 더 막 슬럼프. 근데 내가 웬만하면 다 잘하더라고. 오빠 진짜 이거 일을 벌리는 것도 능력 있어요. 그래 맞네.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일 하나 벌려볼까? 뭐가 있어 벌리지. 아니 근데 그게 뭐 능력으로 벌리거나 돈으로 벌리는 거 말고도 나도 뭐 이렇게 뭐 돈 없고 그지일 때도 항상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든 간에 그 새로운 거 도전한다거나 현조 씨처럼 그런 방식으로 잊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 프로필 저 뭐냐 프로필 사진 찍었던 거잖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바디 프로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딱 바로 그 등록해가지고 그래서 뭐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배고프니까 사랑이고 뭐고 좆도 없더라고. 그냥 배고픈 거밖에 생각 안 나지. 사람이 이 본능적인 거에는 장원 씨한테 그럼 가끔의 슬럼프가 되게 도움이 되겠다. 약간 또 발전할 수 있는. 그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당시엔 좀 힘들지. 안 힘들 수는 없어요. 그쵸. 사실 누구나 다 힘든 시기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또 잊혀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분도 잘 극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광고 갔다가 이후 또 첫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슐린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여 음식에서 섭취하는 당분들이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좋은 보조제를 먹어도 몸 안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쓸모없지만 디슐린은 높은 흡수율을 보장하는 특허 공법인 FSP 공법으로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부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무부형제 공법으로 만들어져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 후 붓기로 달라진 몸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현재 파격적인 1+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디슐린과 건강한 아름다움을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는 아마 두 포씩 먹으라고 권장을 할 거예요. 하루에 두 포 정도씩. 그러다가 이제 살이 어느 정도 빠지면 이제 운동을 처음부터 운동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이것만 먹으면서 좀 적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빠지면 이거에 또 몸이 적응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세 개로 늘리면 쫙쫙 빠집니다. 특히 초반에 붓기가 진짜 잘 빠져요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재료명에 돌웨이 추출물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돌웨이 추출물이 이제 체지방을 태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근데 네. 저는 이거 돌웨이 추출물을 처음 먹어본 게 한 5년 전인데 이게 그냥 먹으면 정말 맛이 없어요. 정말 맛이 없는데 이거는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자, 또 M장기획 특가 이벤트로 1+1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때 꼭 M장기획 이름으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링크를 저희 그 오뜨밤 댓글 그 더보기란에 올려놓으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야 꼭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잊지 마시고
자, 이 M장기획 특가 할인 받으셔서 1+1으로 꼭 구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슐린이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 S체크를 통해 성병 원인균, STD 12종과 자궁경부암 원인균, HPV 자가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 결과도 1일 이내 온라인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분들한테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S체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고 간편하게 24시간 365일 구매가 가능하며 S체크 관련 궁금한 건 언제든지 톡으로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골뱅이 S체크 검색하시면 S체크 상담창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걸려서 이제 한 명이 치료를 받았는데 나머지 한 명은 검사도 안 받고 치료도 안 받으면 똥 얼마요? 이 성병이 그래서 핑퐁 게임이라 그러거든. 무조건 병원에 같이 가서 같이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아, 다현 씨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혹시 그런 병 옮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관계 중에도 샤워를 두 번 세 번 시킨대 남자친구한테. 그건 의미 없지 않나? 의미 없지. 아니 혹시 내가 입으로 뭔가 애무를 해주다가 그게 또 나한테 들어오면 내 입에 그러니까 있는 균은 세균이... 몸 안에 있다니까 씻는다고 아니, 안 사라진다고요. 샤워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 입에 있는 세균이 내 몸에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아니요? 위생적으로 해서 나쁠 건 없는데 아,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 그래서 응꼬를 더 좋아하는구나. 그것도 씻고라 그래요. 씻고 와서 해. 당연히 씻어요 지금. 씻는 것보다 그냥 정상적으로 하는 게 낫죠. 제일 위험하죠 사실. 네, 제일 위험한 건데 이게 위험하다기보단 제일 좀 민감하죠. 지원하지 그치. 네. 어쨌든 S체크로 여러분 건강한 성생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현 씨 어떻게 선물로 좀 보내드려요? 됐어요. 야, 이런 고민으로부터 해결 해방되라고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애인 생기면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헤어졌어요? 네? 헤어졌어요? 저 헤어졌어요. 저 헤어진 지 한 두세 달 됐어요. 혹시 현조 때 현조가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헤어졌어요? 현조가 칭찬 안 해줘가지고? 아니요. 그 얘기하고 그 훨씬 전에 훨씬 전에 연서 아, 다행이다. 현조가 너무 진실되게 얘기해가지고 뭘 먹어? 갑자기 남자친구가 좀 초라해 보여가지고 헤어졌나 했지. 네. 안 받겠지? 전 욕하지 않았어요. 착하게 생겼다고. 네.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나았어.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S체크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네라 2를 신규 출시하였습니다. 석션을 지속하던 기존 흡입 바이브와는 달리 테네라 2는 러벤스만의 펄스 센스 기술을 통해서 흡입과 이완을 반복하는 펄스 석션을 분당 최대 4,500회 지원하여 실제 사람이 애무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또 강렬한 오르가즘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 테네라 2를 사용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저장한 오르가즘 패턴을 DB 화환 패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고의 오르가즘을 찾을 수 있는 오르가즘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검색창에 하드레빗을 검색하시거나 수혜복구 팟빵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쉽게 오실 수 있으며 하드레빗 전문 MD와의 상담 후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놀라운 게 오르가즘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전 세계 사용자들의 이 오르가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자, 그래서 그 유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1번 맞아. 유형 어떤 사람이 요 방식으로 이제 오르가즘을 느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맞춰보고 나한테 맞는 오르가즘 패턴을 찾는 거지. 요즘에 왜 다리 마사지기도 그런 막 어떻게 네. 하는 그 다르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아, 이거 완전히 궁금하다. 근데 이거 너무 예쁘게 생긴 게 그 닌텐도 게임하는 거 아니면 여자들 화장할 때 그 디바이스처럼 맞아. 생겼어요. 네. 색깔도 그라데이션 이렇게 쫙 돼가지고 네. 예쁘더라고요. 자, 하드레비 진짜 늘 예쁘고 신기한 제품들 어디서 이렇게 구해 오시는지 우리 사장님이 전 세계를 돌면서 저 좋은 제품들만 싹싹 픽해가지고 가져오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끝이 없을 수가 있지? 알겠습니다. 자, 하드레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10년 차를 맞는 40대 여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어디에서도 인꼬부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성격도 취미도 잘 맞는 편이라서 서로 잘 싸우지도 않는 편이고 또 속궁합도 잘 맞고 성욕도 둘 다 많은 편이라 우린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구나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최근에도 주에 두세 번은 꼭 부부관계를 가졌고 스킨십도 많이 했는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접촉 자체가 부쩍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게다가 말수도 줄어들었어요. 다정하면 여전한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졌다고 할까요? 남편과 연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죠. 그러다 한번 용기를 내서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괜히 분위기를 잡아봤어요. 예전처럼요.
그런데 남편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세상 이게 거부를 당하는 기분이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대체 뭐가 문제냐 물어도 남편은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제가 결정적으로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게 된 계기는 분명 횟수는 줄었는데 사정량도 같이 줄어든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원래 따로 피임을 하지 않고 체외 사정을 하는데 얼마 전에 사정량이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뭔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체 뭘까요? 남편이 정말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걸까요? 아, 이게 사정량이 줄어들면 의심받는구나. 여자들 그거 체크해요. 아 진짜? 저는 한 번도 체크해본 적 없는데. 근데 아니, 그래? 그 아내들끼리 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아 진짜? 예. 네. 왜냐면은 나랑 안 하는데. 이게 줄 왜냐면 오랜만에 하면은 농도도 그렇고 그 끈적한 게 왈칵 나와야 되는 게 양, 정상이긴 하지. 양도 조금 많아서 다른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이제 양이 적으면 어디 다른 데서 빼고 오는 건가 하고 의심이 드는구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이 아닐 확률이 높은 게 남자들이 바람을 피잖아요. 네. 아내한테 더 잘해요. 네. 미안해서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패턴이 있다고 들어서 아니 뭐 100% 제가 확 이거를 뭐 확신 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은 바람을 피면은 그 가정에도 남자들은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바람을 피면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몸이 힘들 수는 있잖아요. 밖에서 너무 빼고 오고 힘든 나머지. 아 그래도 뭐 아내가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거부하면은 내가 바람 핀다는 걸 의심할 확률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직 다정하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남자들은 밖에서 일적으로 뭔가 또 스트레스 받아도 이런 저도. 현상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편분 나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40대 여자분이시고 결혼 10년 차고 남자분이 나이가 좀 더 많으시면 연상이면 갱년기일 수도 있어요. 갱년기일 수도 있고. 남자도 갱년기가 그럼,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이제 밤 활동하는 것도 훅 떨어졌을 때 특히나 이렇게 많이 했던 분들은 또 약간 내가 예전 같지 않네로 인해서 되게 위축이 많이 되거든요. 본인 스스로한테 더 실망해가지고 못 갈 수도 있겠다 와이프한테. 저도 이거 읽으면서 아 갱년기 플러스 이제 40대 후반 혹은 중반 정도라고 치면 일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막 몸이 지치고 막 그래서 그냥 뭐 성욕이 안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바람은 글쎄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바람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사정량이 뭐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여자분이 의심하는 거는 주에 두세 번씩 하던 분이 갑자기 한 달에 1회로 줄어드니까 이거 너무 급격하게 줄어든 거 아니야? 그건 맞아요. 이게 거의 뭐 8회, 9회 정도씩 하시던 분들인데 9회가 뭐야? 10회까지도 되겠다 한 달에. 그치. 일주일 두세 번이면. 그치. 원래 야동을 안 보고 혼자 풀지 않았던 분들이 나중에 뒤늦게 그거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런 있어요. 경우 있지, 있지. 그 깊이 있지. 빠져요. 그런 경우 있지. 그렇게 해서 사정량이 줄었던 경우도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그렇지.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내만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야동 세상을 처음 만나면 그래서 어릴 때 다 해봐야 되는 거야. 결혼하고 이제, 알게 되면 참 위험한 세상이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간편한 방식으로 클릭 몇 번이면 나의 판타지를 이뤄주지 나한테 잔소리도 안 하지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도 안 하지 돈 벌어 오라고도 안 하지 내가 사정할 때 사정하면 되지 금방 사정해도 나한테 네. 네. 그래서 막 잘했다고 해주지 막 금방 쌌는데도 해주니까 막 자존감 높아지지. 맞아요. 금방 쌀 것 같으면 뒤로 돌려놓으면 이 여자는 충분히 만족하고. 왜냐면 나는 빨리 하더라도 사정 순간은 맞추거든 영상이랑. 아니면은 혹시 어디 편찮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말 못하니까 안 좋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병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건조증이 오니까 말은 하기 싫고 좀 쓰리니까 말은 하기 싫으니까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리고 어디가 불편하신가? 이게 뭐 권태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관계라는 게 권태기가 와요 무조건. 이게 뭐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와서 일단은 약간 좀 기다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뭔가 분위기 마련해가지고 좀
깊은 대화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남자는 일단 건들지 말고 놔둬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맞아요.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걸 답답해하지 못 참마하지. 근데 남자들은 혼자 놔두면 또 혼자 알아서 어떻게 해결하고 또 오기도 하거든. 왜냐면 남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혼자 해결하고 싶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말하기 싫은 그 외부의 문제들도 있기는 그럴 수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혼자 좀 왜냐면 이 어려움을 좀 아내한테 전가하기 싫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분이 좋아하는 확실한 취미나 이런 게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아니면 뭐 주말 같은 때 혼자 집에 남겨두고 뭐 애들 데리고서 잠깐 어디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좀 쉬어라. 혼자 쉬어라. 아니면 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혼자 어디라도 좀 바람 좀 쐬고 와라. 아니면 친한 친구 있으면 같이 다녀와라. 이렇게 한번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차피 이제 모르는 거니까 조금 가능성을 또 다른 걸 투자하면 약간 업소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있어. 아 진짜. 업소. 아 형진이가 같은 남자들끼리 동맹을 깨고 금기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근데 업소 빠지면 티가 확확 나요. 왜냐면 이제 이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 그럼 뭐 좀 싼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노래방도. 아니 아무리 싸도. 아 그래요? 업소는. 아 그래? 난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얘기한 건데. 뭐가 아, 싸? 모르는데 왜 이 얘기를? 누군 뭐 알아서 말하니? 아니 이게 자 보통은 이제 20대 때는 형들이 데려가지고 뭐 30대 때는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신나가지고 이제 친구들끼리 모아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한번 다 이렇게 겪어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안전해지는데 나이 먹고 이렇게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접대하는 여성이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날 왕처럼 대해주니까. 어릴 땐 돈이 없으니까 좆대봐야 거기서 거기야. 진짜야. 꼬라박아 봐야 뭐 1,200, 2,300이야. 그 이상 꼬라박고 싶어도 꼬라박을 돈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꼬라박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제 기둥뿌리 뽑히는 거니까. 진짜. 저는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 가지고 남편이 되게 예민해지고 조금 우울해하고 이랬어요. 좀 이런 밤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너 혹시 여자 문제가 있으면은 말을 해라. 괜히 또 혼자 끙끙거리고 뭐 돈 갚고 몰래 하면서 또 뭐 들키고 막 일 벌리지 말고 말을 해. 같이 해결하고 내가 갈게 했더니 막 웃더니 그게 아니고 사실 너무 힘들었어. 회사 일이. 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었어 갖고 내가 오해했던 것도 오해했던 거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본인이 예민해지고 나한테도 모든 게 다 그랬었어요. 이렇게 사정 양도 체크해 보진 않았지만 아니 그리고 그 남자에 따라서는 극도의 스트레스 때 자위 양이 늘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위를 많이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한 시간씩 안 나오네. 어, 나한테 뭐래.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일단 시간 두면서 기다려 보시고. 네.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형진이 말이 의심된다면 통장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업소에 빠진 사람은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일단 맞네. 귀가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고. 그래. 술 엄청 떡이 돼서. 저는 잘 모르는. 그래, 너 진짜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조바심이 나 있어. 거의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아가씨를 진짜 막 잘 그 아가씨가 그 여성분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착각에 빠지거든. 그래서 이제 순진한 남자들이 꼭 그렇게 이제 작업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얘를 이 세상으로부터 꺼내줘야지. 어머. 이런 막 쓸데없는 기사도 정신 같은 게 막 나와가지고. 아 맞아. 그래서 들어앉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들어앉히진 않지만 이제 그러다가 뭐 돈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주기도 하고 막. 이제 두 명이 아는 쇼스 선배 하나가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이혼했고. 업소 여자분을 데려와서 했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도저히 안 맞더래요. 안 맞지. 대박. 이혼했고 친구 하나는 아까 장원님 말했듯이 서울대학교 의사였어요. 서울대병원. 공부 진짜 잘했었거든. 걔도 그랬었는데 사라졌어. 애가 사라졌어. 남자애가. 어머머. 우리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사랑에 도피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 패가망신한다니까. 근데 아마 그래도 버림 받았을 거야 그러고 나서.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부끄러우니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지. 제 주변에도 몇 명 있었어요. 네. 막
진짜 무조건 사랑이래 이거는. 아니다 너 병신아 병신 새끼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 지금. 너 걔 마이킹 다 땡겨 걔 마이킹 다 막 메꿔주고 너 막 개처럼 버림받아 병신 새끼야 막 그랬는데 아니네 사랑이래. 말 들으세요. 네. 내가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업소까지 가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아, 근데도 정신 못 차려. 근데 이 사연자분은 어쨌든 내가 봤을 때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딱 느낌이 아니다. 초기. 저도 그래요. 그래 뭔가 그래요 이상하게. 네, 내가 봤을 때는 뭔가 회사.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내분이 좀 기다려주시거나 그 우리 미셜 누나처럼 좀 이렇게 툭 터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건네보시는 것도 좀 기다려보시다가 왜냐면 때가 되면 남자분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본인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너무 파지 마시고 그래서 여자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뭔가 투자 실패나 그런 쪽일 수도 있어. 투자 실패가 나요 여자 문제가 나요. 와, 둘 다 경제적인 문제가 나요. 둘 다 개빡치는 여자 문제가 나. 여자 문제가 나? 여자 문제가 나다고? 여자 문제가 나? 여자 문제 뭐 있니? 갔다 돌아오지? 근데 여자 문제가 경제 문제도 같이 끌고 오잖아 보통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돈 건드리면 안 된다. 안 돼요. 여자 문제가 나 경제 문제가 나. 와 어려워. 아니 여자는 회복할 수 있다니까 다. 주식으로 폭망해서 비트코인 폭망. 저도 여자가 나요. 여자가 그게 나. 갔다가 그냥 풀고 돌아오면 그래 받을 수 있는데 돈은 회복이 안 되잖아. 어려워. 현조 씨는. 전 돈이 낫지 않는. 네. 진짜? 네. 돈을 300억이 달렸어. 300억이 뭐 200억이 전재산인데 100억을 더 마이너스 쳐서. 괜찮아요. 그냥 같이 보면 저는 신용 불량자일 때도 애들이랑 살았으니까. 괜찮아요.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네가 또 몇백억대 부자 남자를 만나보진 않았으니까. 그런 그 남자가 만약에 신용 불량자가 되면 얘기 다를 걸. 그 맛을 본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사랑을 찾아 헤매는 거야. 네, 신용불량자 맛만 봐가지고 부자 맛은 못 봤기 때문에 저런 이제 철없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현조 씨는 사랑이 중요한 사람 타입이니까 두 분도 뭐 사랑이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경제적인 문제가 껴들면 이게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쪽창으로 가난이 들어오면 사랑이 대문으로 나간다고. 그 무슨 말이에요? 가난이 작은 창으로 들어와도 사랑과 행복은 큰 문으로 나간다고. 아, 가난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네. 자, 어릴 땐 그게 이해 못했는데 나이 먹어서 또 이해가 진짜.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큰일은 아니기를 바라보고요. 근데 남편분이 금방 잘 해결하시고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저희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광고 갔다가 두 번째 사연으로 가도록 할게요. 강원도 치안싹자락에서 친환경 고구마를 재배하는 더 착한 농장이 달콤한 고구마로 만든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시작해서 방부제 및 화학 첨가물 넣지 않았고요. 친환경 호박고구마 마늘 100%로 구웠습니다. 이러다가 공부하다가 입이 심심하거나 허기질 때 간단하게 한 입에 쏙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검색하고 조정치 고구마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배송 메시지 M장기획에서 듣고 주문이라고 작성하시면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60g 한 봉지를 더 보내주는 특별 이벤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늘 똑같이 맛있을까 싶어요. 너무 맛있어. 색깔 좀 봐봐. 이게 진짜 이게 그리고 쫀득쫀득. 이 식감. 올해는 확실히 작년보다 물량을 좀 많이 확보했네요. 너무 부드러워요. 보통 요맘때쯤 되면은 이게 이제 거의 수확이 끝나가지고 이제 마무리됐는데 물량 확보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제 매년 왜냐면 더 잘 팔리니까. 근데 지금도 배송 기간 좀 걸린대. 왜냐면 사장님이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 사장님이 직접 다 수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장 기계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송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여러분 빨리 주문하셔야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화학원료 0% 천연재료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이제 물에서 검색하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최근 유사품을 만들어서 유통 중인 업체가 있으니까요. 자, 오리지널 제품 꼭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짝퉁이 있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거 잘 술겜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 그런 식의 비슷해 뭐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잘 나가고 또 워낙 효능이 좋다 보니까 이제 유사품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정품은 맞는데 비싸게 파는 데도 있어요. 사다가 떼다가 웃돈 얹어가지고 파는데 우리 또
금액 확인 안 하고 그냥 이거 또 M장 계속 광고하는 건 또 팔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 그냥 막 맞아. 사니까 자, 그런 또 착한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숙취해소제 중에 그 원탑입니다. 탑 오브 더 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적응이 됐나 봐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술 먹는데 이걸 안 들고 와가지고 편의점에서 하나 환으로 된 거 샀어요. 편의점 유명한 거. 네. 근데 이게 커 알이. 그래서 먹기 불편해. 먹기 불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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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남더라고 여기. 네. 자, 맞아요. 먹기도 편합니다. 술김도 원래 처음엔 좀 컸는데 사장님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든. 그래서 알갱이를 작게 만드신 거야. 자, 늘 연구하고 변화를 거듭하는 술게임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영한네이처 술게임이었습니다. 옥타코산올과 아연이 좋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들의 에너지원이 바로 옥타코산올입니다. 이런 옥타코산올이 일일 섭취량 기준 최고 함량인 40mg이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골격 형성과 신체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아연, 힘의 원천 마카, 근육과 혈액에 좋은 아르기닌,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 타우린까지 모두 함유된 남성에게 완전체인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목넘김이 부드럽고 소화를 편하게 하는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져 있고요. 휴대가 용이하고 위생을 위해 개별 포장으로 제작됐습니다. 남성이라면 모든 분들께 메가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시니케어 검색하셔서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성 활력 증진에 너무나도 좋은 메가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입니다. 시니케어의 제품이고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남성 활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날씨는 좋은데 얼굴은 우중충한 사람 매력 없어요. 자, 여러분들 활력 찾아가시고 매일 아침 느끼는 활력 친구를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대꿀. 안녕하세요. 중년의 위기를 아주 세게 겪고 있는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최근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나마 안정기에 접어든 편이죠. 이제 좀 쉴만하겠다 싶었는데 저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의 넘치는 성욕입니다. 다들 아이 낳고 살다 보면 리스로 가는 건 수순이라던데 저희 부부는 어째 반대였어요. 퇴근하고 오면 언제나 같은 시간 아내의 샤워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신호거든요. 누군가는 보기 좋은 소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정말 거의 겁탈을 당한다고 봐요. 힘들 수 없으면 즐기라고요? 뭐 대단히 제 뜻대로 즐길 수도 없습니다. 아내는 본인이 리드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초반에는 야근이다, 피곤하다, 아프다 핑계를 대다가 나중에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애걸복걸 해대기까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한동안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대출을 핑계삼아 관계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진짜 가불기였는데 이제는 일도 잘 풀려서 대출도 다 갚아버렸어요. 핑계거리가 없어. 더 이상 핑계거리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대출 얘기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다운시키는구나. 이놈의 와이프 성욕은 어째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해지기만 할까요? 여자들 성욕 떨어뜨리는 비법은 없습니까? 저 이러다 온갖 양기 다 빨려서 단명할 듯 싶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 이건 또 반대 사연이네. 첫 번째 사연과는 이거는 또. 참 어떻게 어렵네. 이거는 그러니까 남편분은 내가 봤을 때 성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나이 먹으면서 서서히 제자들고 있는데 아내분은 뒤늦게 이게 본물이 터지셨네. 아니 여자들은 가면 갈수록 성욕이 좀 높아지고 남자들은 성욕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가 이게 만나는 접점이 딱 맞기 위해서는 연하를 만나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그냥 연하 만나고 싶은 애들이 하는 얘기야. 그 연하 남자애들은 안 떨어지겠니? 아, 그래요? 연하 남자 만나고 싶으니까 다현이 같은 애들이 하는 거야. 그럼 우리도 아주 연하의 여성을 만나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와, 그럼 여자는 성욕이 엄청 많을 때 오빠는 거의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뭐 체인지 해야지. 그때는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거는 디카프리오만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이 아내분이 이제 보통은 출산 후에 여자분들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는 케바케 같아요. 케바케 완전. 아, 저는 하나를 더 가지라고 좀.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아이를 키우느라 이 안에 좀 체력이 좀 많이 빠지게 소진되게
아. 혹시라도 와, 아이를 후반에? 좋아하신다면. 아. 야. 성욕 줄이려고 아이를 낳이. 와. 40대 후반에 다시 낳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야. 예. 야, 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는 네. 하드레빗에서 아까 아. 그거. 그거 아. 진짜 좋거든요. 네. 이 휘바이브가 네. 아, 최고예요, 최고. 아. 근데 그것도 혼자 하라고 사주면 서운해할 것 같아요. 아니, 그 기구만 좀 잘 쓰셔도 괜찮아요. 네.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나이 먹고 스트레스랑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발기부전이 왔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가지고. 아니면 어디 인대 늘어났다고 붕대를 감아요. 붕대? 팔이건 다리건. 고추에 붕대 감지 않는 이상 할 것 같은데. 그렇다. 가능해. 고추에 감지 않는 이상 다 되지. 허리가 나가지 않는 이상은 하지. 리드하시는 분이니까. 아 본인이 올라오시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어. 아니면 네. 와이프분에게 운동을 좀 많이 시켜서 체력 소진을 하게 하는. 내가 봤을 때 운동하면 더 올라오. 호르몬 더 뿜뿜 나와가지고 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오케이. 체력도 좋아져가지고 죽여놓을 것 같은데. 더 올라오지. 어때요 은주 씨? 성형 왕성하고 운동 많이 하잖아. 저는 뭐 운동으로 푸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쟤는 자는 시간 빼고는 내내 운동만 하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운동 한번 해봐요. 운동을 많이 하면은 밤에 골아떨어지잖아요. 네, 완전. 저는 항상 잘 자요. 항상. 성욕 성욕 막 이렇게 끌어오르지 않고. 그냥 뭐 아 오늘 좀 하고 싶다 그래도 그냥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는 거죠. 아니면 난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할까? 어 그럼요. 카톡이라도 보내겠죠. 아. 내가 뭐 벗은 뭘 보내던가 오늘 하고 싶다 뭐해? 아. 이런 거 보내겠죠. 운동이랑 성형이랑 별개네. 그 별개야 별개야. 에, 안 풀어지네. 에, 괜히 더 이렇게 잠깨가지고 더 터져나오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함부로 시키면 안 됩니다. 에, 유전 건드리는 수가 있어요. 유전. 빵 터집니다 유전. 나이가 드니까 조금 저는 그렇던데. 근데 이 여자분은 내가 봤을 때 근데 이 여자분도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 그치? 지금 내가 봤을 때 뭐 그냥 딱 피크 약간 잠깐 요럴 때가 있거든 막 호르몬이 날씨랑 뭐 계절이랑 뭐 이런 거랑 다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요 때만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최대한 좀 맞춰주시지 그 힘든가 보다 그게. 아니 일단 뭐 일 횟수를 그냥 좀 정해놓고 일단 좀 하면서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 이게 항상 안 돼가지고 문제였는데 이제는 또 여자분이 너무 들이대서 문제 인상이 오니까 그런 실망감을 안기면 어떡해. 아 넣자마자 바로 끝나는? 그러니까 아, 그럼. 화장실에서 자정 어느 정도 이런다. 조금 작업을 치고 작업을 치고 바로 하자마자 오 우리 이상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섹스 그냥 하는 것보다 그게 더 현타 올 것 같은데. 야 그러면 안 하고서 아내의 짜증 받는 게 낫지. 그건 하는 건 하는 대로 하고 짜증까지 같이 겪으려. 그래. 횟수가 줄어들 수 있잖아 다음 또. 근데 이게 본인이 아내가 리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남자가 누워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도 좀 에너지가 많이 빨려요. 그죠.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그리고 힘들어요. 남자는 그게 안 생기면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성욕이 강한데다 리드까지 하면은 남자 진짜 기죽어요 진짜. 근데 저는 옆에 할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못했던 적이 한 열흘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언제였냐면 그 옆에 있는 분이 아 너무 자기 만에서 표피가 까졌다고 그래서 그래서 못했어요. 표피가 까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표피가 약간 표피는 근데 또 아물 거 아니야. 아물면 두 배로 또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보실 텐데. 그 예전에 저 7년 8년 만났던 여자친구가 성욕이 너무 셌는데 저도 맞춰주다기 힘드니까 이제 그리고 나중에 거의 반동고가 되니까 진짜 부부처럼 돼가지고 나도 이제 성욕이 안 생기는 거야. 하루는 너무 막 자기 너무 자존심 상한 표정으로 오빠는 왜 요즘 나 안 건드려?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내가 성욕이 안 생기는데 그냥 뭐 좀 요즘 좀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래라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 맞아. 더 안 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막 내가 노력하면 더 노력해서 하는 게 더 슬픈 것 같은 느낌 맞아. 있잖아. 말을 해보시는 건 어때? 와이프도 남자분이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냥 항상 받아주니까. 네. 아니야 근데 대출 핑계대고 막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 아니야. 여자분도 눈치가 있는데 아는데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근하다 피곤하다 아프다 대출 있다 이렇게까지 핑계를 대는데 아내분이 모르겠어? 어떡하지? 근데도 어쨌든 이걸 안 그러면 네 바람핍니까? 여자분들은 이거 성형 해소가 안 되면? 좀 지저분하게 하는 건 어때요? 뭐 안 씻고 해? 아니 하다가 그냥 뭐 그냥 뭐 쉬라든가 갑자기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아 오빠 이런 기분 처음이야 이러면서 너무 아니 좋아. 갑자기 하다가 좋아할 것 같아 위에서 너무 리드를 하면 이제 그 관략근 조절이 안 돼서 그냥
응아를 빡. 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나 씨. 아이, 그 더러운 것 같은데. 그럼 아, 그럼 하지. 나 그냥 한번 하고 말지. 그거 하다가 오줌 싸는 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얘기했잖아. 철로가 다르다고. 아, 응아, 응아를. 아, 응아를. 아, 그러면 그냥도 내가 변비여서 힘든데. 그까지 드는 게 아직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럼 지저분하면 여자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극단적이야. 아, 너무 극단적이야. 아니면은 아까 반대로 실망감을 안기는 거 반대로 네. 한 번 할 때 너무 이쁘게 하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그러니까 며칠 일부러 핑계를 대서 며칠 쉬고 한 번을 너무 환상적으로 해. 그러니까 매일 하지 않으면 이런 환상적인 섹스를 할 수 있다. 심어주는 거지. 그 환상적인 거 하면. 매일 해줘. 아 씨. 자, 이거 어렵네. 이렇게. 네. 이게 그 다현 씨도 혹시 아 다현 씨도 그렇게 막 들이대는 타입은 아니니까 그렇죠. 누나는 막 달아오르는데 남자가 안 따라 못 따라올 때 어떤 방법이 좋았어요? 이런 경우에 아 그래도 아 그냥 다른 남자 만났지? 그랬던 거 같네. 그것까지 만나면 어떡해? 아니 근데 그래도 뭐 저는 근데 이렇게 노력 해서 막 억지로 하는 건 별로더라고. 솔직하게 말해주고 오늘은 좀 뭐 피곤해서 그렇게 말해줬으면 난 그냥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샤워해. 이거는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그거 참 이게 되게 골치 아프네요 이거는 진짜. 그냥 반대로 아 진짜 나는 너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섹스리스인 부부도 있고 와이프가 성욕이 아예 없어가지고. 건드려도 아 싫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우리 와이프는 성욕이 이렇게 넘치네. 아 나 못 받았다. 야 다른 건 알지. 강요할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하기 싫은데 들이대는 와이프는 내가 봤을 때 내가 하자 그럴 때 안 된다고 하는 와이프보다 더 싫어 보일 수도 있어요. 더 미워 보일 수도 있어. 진짜 무서울 거라 아마. 진짜 끔찍하지. 둘 중 하나야. 내가 미친 듯이 운동해서 어느 정도 맞춰주던지. 아니면 상대방을 어쩔 수 없이 이해시켜서 좀 줄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내분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는 진짜 옛날 같지 않다. 그래. 자기는 똑같이 살아왔는데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나이 먹으면 할 수 있는 이게 좀 제한되는 것 같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정말 딱 내가 내 모든 능력을 다 해가지고 딱 좋게 할 수 있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 것 같다. 내지는 뭐 2주에 한 번 정도인 것 같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센 분이 주변에 있긴 있어요. 난 이런 분은 막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계속 만지고 와 그 정도. 그 뭐야 우리 저기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그 사연자분 아내분이 엄청 성욕이 엄청. 전 남자가 성욕이 많았던 경우가 있는데 그 성욕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어떻게? 제 습관이어서 그 사람이. 응가했어? 젖꼭지를 계속 만지는 거야. 그러면 젖꼭지를 계속 만지면 성욕이 진짜 좀 의학적으로 좀 떨어진대요. 아, 진짜? 만에 젖꼭지를 계속 만지라고? 저는 근데 남자친구 꼭지 만지는 거 좋아해서 계속 만지면 이 사람이 성욕이 뚝 떨어지더라고. 성욕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 남자가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알아본 거야. 이 신경 절제술을 하러. 내가 너무 만져야 되니까. 아니 얼마나 만져? 야, 그 정도면 헤어져. 야. 남자 젖꼭질 아작을 내냐. 아, 그 정도면 놓아줘. 나중에 약간 덜렁덜렁 했던 거 아니야? 떨어져가지고? 아니, 원래 아예 없던 사람도 나 때문에 너무 튀어나와서 정말 총알처럼 나와있고. 나 진짜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끄집어내는 재미가 있거든요. 계속 만져가지고. 근데 진짜 성격 좀 떨어진다, 그거. 그러면은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더라고. 그러니까 와이프분 젖꼭지를 계속. 근데 여자분들은 또 가슴이 성감대일 수도 있거든. 근데 막 계속 만져서 딱딱해지면서 갑자기 이게 누나? 나 벌써 좋아. 진짜 가슴 되게 신기하네. 남자 한정일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 맞아. 나는 젖꼭지 야 이건 잘못했다 두 번 해줘야 될 수도 있어. 아니면 그 약 이런 건 없을까요? 약물 아니고 성욕 떨어뜨리는 음식 있잖아.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뭐야 그거 저기 스님들 먹는 거 고사리 이런 거 고사리
근데 그런 걸로 성역 떨어뜨리거나 어렵나? 그런 걸로 성역을 올리려면은 두 트럭 정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봤더니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 말고 답이 없다. 네. 이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나 자기가 너무 이렇게 날 사랑해도 너무 좋은데 내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나도 자존심 상하는데 이게 어떻게 극복이 안 된다. 그냥 나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이러다 나 죽어란 대사가 여기서 나와. 네. 이게 아내분이 너무 세니까 이것도 진짜 상처받을까 봐 조심스럽네. 이거 왜냐면은 말로라도 어떻게 풀어줘야지. 그 성형수 센 여자친구도 나중에 보니까 바람을 피더라고 살짝. 너무 성형이 많으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 그걸 안 해주면.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여자친구는 나한테 얘기했어. 자기는 성형이 충족이 안 되면 힘들다. 근데 제 주변에도 이 관계 횟수를 와. 사랑의 척도로 생각하는 그 친구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네. 그냥 그게 그냥 버릇처럼. 와. 나랑은 절대 못 만나. 그럼 일주일에 꼭 몇 회 이상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만약에 뭐 생리를 할 때도 항상 하고. 그리고 약간 뭐 5-6일 정도 안 하면 좀 남자친구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남자는 마음 뜨는데. 근데 그걸 이제 표현 안 하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죠. 근데 지금 현조 씨 말 들으니까 그 약간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걔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거지. 걔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알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이걸 확인을 이 척도가 그 관계 횟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남자친구한테 처음에 얘기했대요. 오빠 옛날 여자친구처럼. 이 아내분도 혹시 그런... 그럴 수 있지. 진짜 성욕이 높은 것도 높은 걸 수 있지만 섹스를 해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섹스 외의 것으로도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서 자 내가 안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맞춰주기 힘들다. 요걸 잘 강조해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민여 말로는 다른 걸로 잘해주는 건 소용이 없다고 하던데. 그거 별개구나. 더 짜증난데.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아 그래? 어려워. 그래도 민기 씨 잘 살잖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단념하게 조금씩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상황을 잘 설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뚜밤 매일 항상 열려있습니다. 사연 mjang1999@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드레빗에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주에 또 뜨거운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